멀티클래스 SVM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스포트 벡터 머신의 로스로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티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여러 개란 말이죠. 지금 캣, 카, 플로우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금 전에 봤던 F of WX, 그죠? F의 W와 X를 파라미터로 넣은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3.2, 5.1, 마이너스 1.7이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로스는 2.9로 나옵니다. 로스가 2.9가 개선되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i 그런 1부터 n까지 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로스 계산하는 부분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li는 j가 yi가 아닌 것으로 해서 max를 구하는 건데, 좀 크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로나 이 둘 중에 큰 값을 구하는 것은 sjyi 돼 있는데, yi가 실제 값이 있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J는 그냥 계산해서 놓았던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J가 YI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은 값이 나온 것이 2.9입니다. 그럼 J와 YI가 뭔지를 조금 더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인덱스 번호가 J0, J1, J2입니다. 그리고 YI0, YI2, YI1, YI2입니다. 인덱스 번호가 YI와 J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게 true, ground truth잖아요. 이게 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빼고 그 다음 번호 J1이죠. 그렇죠? J1과 YI1을 서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J2와 YI2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식은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뺀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쉽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1 이거죠. 5.1 마이너스 3.2 이게 YI입니다. YI라고 하는 것은 YS 그러니까 1이고 J가 1이 되고 yi는 지금 제로죠. 인덱스. 그러니까 s의 yi 제로. y 제로입니다. 제로의 값 3.2 더하기 1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7 빼기 yi 값 y 제로입니다. 인덱스는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가 yi가 y 제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y가 1이고 세 번째 얘는 yi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j2를 빼고 J0, 01과 Y2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면은 뭐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러는데 밑에 실제 식을 보면 아하 하고 쉽게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값들이 틀린 값들이 정답이 되지 못한 오차가 2.9가 나오고, 두 번째에는 0가 나오고, 왜냐하니까 정답을 맞췄잖아요. 세 번째는 12.9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경우와 그러니까 틀렸어도 이것도 플럭도 개구리도 틀렸고 고양이도 틀렸죠. 자동차만 맞췄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감점이 좀 덜하죠. 얘보다는. 얘는 틀렸어도 한참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12.9라는 게 나오죠. 전체 로스는 이것을 평균해줍니다. n분의 1 해주는 거죠. 5.27이 나옵니다. 이 5.27을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죠.